바깥쪽에 색을 입혀서 색깔만 바꾼 거기 때문에 어떤 약이 흡수되거나 작용을 한 구반을 레이저 두피 문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두피 문신에 대한 팩트 폭격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문신 팩트 폭격. 두피 문신하려면 미녹시딜 흡수가 안 되나요? 두피 문신 을 하면 미녹시딜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다. 안 되지 않으니까 안 되지 않아요. 두피 문신을 해도 다 흡수가 돼요. 문신했다고 로션 바를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흡수돼요. 그러니까 피부 바깥쪽에 색을 입혀서 색깔만 바꾼 거기 때문에 어떤 약이 흡수되거나 작용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반을 레이저 두피 문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으로 쏘고 바로 다치거든요. 저녁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시술을 받고. 근데 그래도 하루는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피 문신 시술 다음 날부터는 쓰시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두피 문신 팩트 폭격.